주 5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버스 업계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데요. 경기도 버스 업체들이 모여 상담부터 현장 채용까지 진행하는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 구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력서를 써내려 가는 손길이 분주하고 줄지어 면접을 기다리는가 하면 상담을 받는 모습이 자못 진지합니다. 버스 승무사원을 꿈꾸는 구직자와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도 버스 업체들이 함께한 버스 승무사원 채용 박람회 현장입니다. 구직자로서는 몰랐던 정보를 운수회사도 많이 알게 되고 경기도에서 이런 그 자리가 있어서 오늘 와봤더니 굉장히 좋네요. 이번 박람회엔 경기 지역 버스 기업 25곳이 함께했고 300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중 구직자 50여 명은 1차 현장 채용을 통해 취업을 위한 2차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밖에 구직자들을 위한 1대1 맞춤형 상담과 경기도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 교육 신청도 이뤄졌습니다. 한쪽에선 재취업을 꿈꾸는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매장 관리와 기술 영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직종을 접하는 자리가 마련됐고 60여 개 기업들이 함께했습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면접 보고 이런 상황들이 저를 참뭐 희망을 갖게 해주는. 이날 중장년 취업 박람회에선 현장 채용을 위해 구직자 1,200여 명이 이력서를 냈고 그중 400여 명이 2차 면접 기회를 거머쥐었습니다. 버스 업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이제 버스 업계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인난 해소와 더불어 공익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내년엔 버스 승무사원 채용 박람회를 2차례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